지난번에 진짜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부 SNS에서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아닌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다량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일부 개표소의 일부 장비에서만 발생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소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바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와 롤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출력 방식은 잉크젯으로 노즐을 통해 종이에 잉크를 분사하는 출력 방식인데요.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잉크를 조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출력해내게 됩니다. 빨강과 파랑이 조합되면 보라색이 출력되고 파랑과 노랑이 조합되면 녹색이 출력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이 모두 섞이면 검은색이 출력됩니다. 한편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롤용지는 하얀색입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인쇄에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연두색 바탕은 종이 자체의 색상이 아니라 잉크젯 방식의 투표용지 발급기로 출력된 색상이라는 거죠. 잉크 카트리지의 분량으로 특정 색상이 적게 분사되거나 종이 분진 등 기물질에 의해 잉크 노즐의 일부가 막힌 경우 의도했던 것과 약간 다른 색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출력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투표의 올바른 절차를 거쳐 발급된 투표용지라면 정상 투표용지입니다. 약간의 색상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해당 투표용지가 위조된 투표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구리시에서 발견된 색상이 연한 투표용지 외에도 좌우 여백이 불균형하거나 하단의 여백이 불균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전 투표용지가 즉석에서 발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 장비를 배부하기 전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용지 급지 가이드를 정규의 규격으로 조정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용지를 끼우면서 용지 급지 가이드가 치우치게 되거나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져 있거나 용지의 출렁거림을 완화하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거나 장비 운반 중 충격으로 인해 프린터 내부 헤드 부품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용지의 좌우 여백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정상 투표용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